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이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정말 믿고 바라보는 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부부관계뿐만 아니고 부모 자녀 관계도,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 안의 교우 관계도 다 바뀌는 겁니다. 아, 정말 그렇게 될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성경은 그냥 말만 해 놓은 게 아닙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이 초대교회에 실제로 오늘 사도 바울이 권한 이 말씀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빌레몬의 집에 오네시무라는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인을 집에서 도망간 종은 사로잡아서 그냥 죽여도 됐어요. 그런데 이 도망간 오네시모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알고 빌레몬에게로 돌려보내요. 빌레몬도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빌레몬서에 쭉 썼습니다. 이제 이 오네시모를... 아, 빌레몬, 너가 받으라. 그런데 그냥 종으로 다시 받는 정도가 아니고 내 형제로 받으라. 기적이 일어나요. 어떻게 도망간 종이 형제가 됩니까? 그때 당시 사회에서는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강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히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에 그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안타깝게도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는 것에서 그쳐요. 여러분,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진짜 믿는데도 인간관계가 해결이 안 된다면, 그건 예수님을 아직 제대로 믿은 거 아닙니다. 나 분명히 믿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위에 피 흘려 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대. 분명히 믿어. 그런데도 부부관계가 해결이 안 되고. 나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어. 그런데도 부모, 자식 간에 하나가 안 되고, 형제 간에 하나가 안 되고, 교인들 사이에 하나가 안 되면, 그러면 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엄청난 은혜,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는 이런 은혜를 받고도 어떻게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이 안 돼요? 죄사함 받은 것까지만 알지. 왜 죄사함을 주셨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까지 알아야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만 아니, 부부싸움을 하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그리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교인들끼리 싸워도 해결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고 그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러면 죄 사함 받는 정도쯤으로만 아니.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아는 눈이 열려 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것을 진짜 눈 뜨고 보게 된다면 어떻게 싸워지나요?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교인들 사이에 어떻게 싸워지나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림으로 인하여 모든 관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다 바꿔놓으세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사람에게는 순종하게 하고 사랑해야 될 이들은 사랑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예수님 그분이세요. 순종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정말 알게 되므로 순종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